우리가 이 땅에 그 살아가는 동안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또 어디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먹으면 너무 비만이 돼서 우리가 그 건강을 잃기가 쉽고 또 너무 여행이 좋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다니다 보면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항상, 인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서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시다 보면,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중독,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고, 또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도박. 그래서 도박 다음에 중독, 폐가망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10가지 규칙,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배고프잖아요. 40일 정도 굶으면 아마 눈에 보이는 먹을 거는 다 닥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고픔과 또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분명히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픈 틈을 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배고픔과 연약함을 다 갖고 있는데 아주 약할 때 그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려 온 거예요. 돌을, 주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지금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약해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살짝 터치해요. 내가 너무 극도로 외롭다. 나는 혼자 살아서 외로움에 견딜 수 없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너의 외로움을 해결해줄 좋은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죄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강하다고, 내가 단단하다고,
나는 마음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우리의 귀를 보호하고 우리의 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많이 보고 내가 많이 듣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는데, 말씀은 멀리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음악만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그게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봐야 될 건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 건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우리들은 마귀의 밥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약한 아킬레스건, 예수님처럼 40일 굶었을 때 음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아무리 못 읽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뒤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까 대답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너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육상 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통해서 받들어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 그렇지, 물론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주지. 영웅심리가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넘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으로 또 물리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기의 공명심을 높인다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은사집회를 해서 신유집회를 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이루시고 아무 때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물 주고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좌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40일 작정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철야를 1년 이상 했잖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방법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기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앞으로 너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십니다. 보통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예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나의 명예를 해서, 응? 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하다 보면 물론 목소리도 다 나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깔아앉은 목소리로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너는 이번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이러이러한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네가 기도를 준비해서 하거라. 이렇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메시지대로 기도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 천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이 그냥 저기 우리가 보면 소머즈나 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걸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마귀를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춤추지 않고 예수님은 마귀를 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너는 없어지라면 없어질 존재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조종하려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또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든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시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행여나 내가 삐끗 잘못해서 어두운 길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끌어내 주시고 주의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양 되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서 주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물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 마귀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라고 하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대 굴복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경배하고 또 내가 경배받는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땅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분인데 마귀가 어떻게 네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절을 하면 영광을 주고 천하만국 다 줄게요. 마귀는 권력이 없어요. 권력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은하계 이 모든 이 은하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죠? 우리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점처럼
점도 아닌 그러한 작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처럼 이 많은 우주 만물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움직이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마귀가 감히 어떻게 자기가 뭐 지구를 주겠습니까? 명예를 주겠습니까? 어리석은 마귀인 거죠. 자기가 천하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귀에게 허용된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귀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오고 오늘 얘기했듯이 먹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를 받들어 주시리라. 공명심, 우리 이름을 막 높이려 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부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또 우리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것, 듣는 것이 계속 세상의 유혹적인 것, 명예를 자극하는 것, 또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 뭐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의성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팍팍팍 주시잖아요. 우리 그 유명수 강도사님 요새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밤을 새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데 막 지혜가 팍팍팍 오신다고 지난번에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요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삶을 살다가 가는데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NO! 안 돼!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내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삶을 살든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최고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생명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가 자기 자녀는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떠나고 마귀의 유혹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